식별에 뒤집기가 들어가면 좋겠죠? 꼬지 없는 새우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꼬지가 필요 없어요. 요게 냉동인데요. 그냥 요대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올게요. 이렇게 한번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여기다 두고 물기를 싹 제거해 주세요. 키친타월을 이용해서. 얘를 만지면 만질수록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여기다가 따로 간은 안 할 거예요. 그런데 혹시나 새우 비린내가 나는 게 이런 거 싫으시는 분들은 요 소주 있죠? 소주를 조금 뿌려주세요. 이러면 새우의 비린내가 제거돼요. 부추도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소금 약간, 참기름 약간. 이러면 계란 비린내가 안 나고 전을 부쳐놓고 나면 전이 되게 꼬셔요. 자, 잘 풀어주세요. 치망에 한번 걸러주세요. 천천히 구울 때 이쁘게 되거든. 한번 채망에 내리면 그렇지, 그냥 하는 거거든. 새우의 길이만큼 부추도 잘라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새우를 하나 딱 견본으로 놓고 조금 잘라내고요. 요 길이 정도 한 스푼을 넣고 살살살살 털면서 골고루 좀 뿌려주세요. 기름을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. 살짝 예열해주세요. 팬이 예열되면 불을 조그맣게 줄여주고요. 자, 여기다가 이쁜 지단을 붙일 거예요. 일단. 이 계란물은요 생각보다 금방 타잖아요. 그래서 이걸 잘 불 조정을 잘 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부르르 올라오면 이때는 불을 조그맣게 줄이던가 꺼줘도 좋아요. 새우. 부추 조금씩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.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새우전. 밀가루를 입힌 쪽을 밑으로 가게끔, 그래야 착 밀착을 하니까요. 또 이렇게 살짝 켜요. 살짝 조그맣게 켜서 위에다가 한번 스르륵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냥. 그래서 이거 체에다 한번 이렇게 걸르는 거예요. 불이 세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기름을 살짝. 여기서 충분히 익히세요. 불을 끄고 요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제 불 강불로 얼른 열을 한번 올려줘요. 얼른 꾹꾹 눌러주세요. 소리가 좀 덜 나죠? 새우가 익었다 이게요. 이쁘죠? 여기다가 살짝 놓고 밀가루 옷 입힌 데가 밑으로 가게 모여서 스르르륵 한번. 새우에 밑간을 하게 되면 어떤 방패가 있냐면 새우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옷에서 똑 떨어져요. 자, 돌리고 싶어. 이래야 뒤집기가 들어가기 좋겠죠? 이렇게. 이렇게 돼. 이렇게 빨갛게 되면 새우가 익는 거잖아요. 자, 여기다가 뒤집기를 싹 끝까지 밀어 넣어요. 그래갖고, 싹 끝. 하나, 둘, 셋. 자,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그냥 썰어도 되겠지만, 좀 깔끔하고 끝을 싹 날려요.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새우를 반을 나누겠어요. 또 깔끔하게 칼질이 한 번씩 가면 또 깔끔해요. 더 그죠? 새우살을 싹 잘라도 상관없어요. 새우가 안 떨어지죠? 꼬지 없는 새우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